네, 안녕하세요. 보험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좀 참고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떤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도 항상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뭐 보고서를 잘 작성한다 그렇게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 책을 쓰면서 참고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들을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째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보고서의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잘 포장을 하냐.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좋은 것들 이제 좀 이렇게 양식 뭐 디자인 뭐 좋은 것들을 가져가지고 또 제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인 거죠. 우선은 이제 이것을 저도 이제 IT 기술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 설명이 조금 IT 기술에 뭐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학생 때 특히 저는 이제 학생을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학생 때 요것이 보고서를 정말 잘 썼는지 아니면 문장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뭐잘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문장을 쓴 뒤에 출간한 책들을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내가 어떤 이런 문장들을 혹시 뭐잘 썼나 혹시 책이 보고서 잘 썼냐라고 했을 때 사실 책이 좋은 책,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요거 좀 깔끔하게 쓴것 같아, 이런 책들 되게 좋은 것 같아, 기술책 이런 것들이 느낌이 된다면은 그 보고서는 잘쓴 거예요. 그 책들은요, 굉장히 잘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라는 것은 그 저자가 모든 것들을 다 하진 않죠. 책이라는 것은 저자가 이제 글을 쓰지만은 이제 원고라는 것을 가지고 책을 썼지만은 그거를 편집을 하고 또 어색한 문장들을 다 고쳐주는 거 저희들이 이제 탈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고치게 되는 거죠. 문장들을 굉장히 많이 고칩니다. 뭐 우리가 교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열을 할때 이제 편집자들이 전문 편집자들이 이 원고에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문장들을 수정을 해나갑니다. 정말로 문장을 정말로 많이 수정할 때는 거의 그런 편집자가 문장을 썼을까? 뭐 내가 쓴것 같지 않은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장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면은 조금은 기분 나쁠 때도 있겠지만은 저는 반대로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정말로 내가 책을 나름대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썼다고 생각하지만은 많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 책을 써도 되는 걸까라고 해가지고 당황을 했었고요. 그다음 나중에 한 두세 권 정도 쓰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오피스 이제 워드 파일 보면은 추적을 하게 돼요. 문장들을 이제 추적을 하는 것들을 줘요. 편집자들이. 이렇게 주면은 기존에 썼던 문장하고 그다음 편집자분들이 수정했던 문장들하고 이렇게 화면 두 개로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이거 문장들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단방에 딱 옵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사실요. 공부가 많이 돼요. 그렇게 한몇 권, 하루 1년에 몇 권씩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후배들이 쓴 것들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문장을 이제 고쳐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출간한 책들, 그리고, 사실 뭐, 큰, 여쭤본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IT 쪽에서는 이제 큰 출판사들이 몇 군데가 있죠. 뭐, 저 같이 작업했던 곳에서는 이제 에이콘 출판사라는 게 있고, 위키북스, 그 다음 한빛미디어 이런 곳은 이제 큰 편이죠. 사실요. 좀 많은 책들을 내고 있고요. 그렇게 조금 알려진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 문장들이 더잘 편집자분의 전문 편집자들이 더욱더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 않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책들을 좀 한번씩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보냐면은 이제
한글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글 표기법. 그러니까 어떤 영문으로 옮겨, 우리가 IT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번역된 것, 이게 번역된 문장들이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용어 단어, 단어들이죠. 용어들이나 단어들,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IT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울 때 자연스럽게 영어를 계속 사용을 해요. 영어 문장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도 영어 문장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그 썼던 문장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뭐한 두세 그냥 말 그대로 한 페이지가 다 반절에 한 30, 40%는 영어로 써 있을 정도로 다 영어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출판사에 있는 책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것들을 다 한글 표기법으로 이제 바꿉니다. 한글 표기법으로. 처음에는 어색해요. 이 한글 표기법. 여러분들도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번역이 된것 같긴 막 이런 느낌도 몇 번씩 들 때도 있는데 뭔가 한글 표기법으로 되다 보니까 어색한 거죠.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어색함인데 사실 요걸 한글 표기법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문장들을 이것들을 가독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들도 있고 있어요. 가독성. 이게 중간에 자꾸 영어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문장들을 이제 한글 표기법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문장들을 이제 쭉 읽어 가는 거죠. 그렇게 가독성을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어색하더라도. 그래서 아는 사람일수록 더 어색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문자 입장에서는 이것들 앞에서 이제 이런 용어들은 이러한 한글 표기법으로 쓴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기에 익숙해지고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표기법, 웬만큼은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고서에다가 이제 할 때도 이 한글 표기법들을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솔직히 그 임원분들한테 보고서를 쓸때 이게 전문 용어들이 특히 많이 들어갈 때 어렵죠. 이 전문 용어들을 임원분들한테 좀더더 쉽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 어떤 각주나 그런 것들도 들어가죠. 아래 이제 작게 이제 그 설명한 그 표기 같은 것들 이렇게 단구장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죠. 이게 설명을 이제 푸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임원분들께서. 그렇게 푸는 이유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전문 용어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을, 목적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한글 표기법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은 한글 표기법으로 해서 좀 이렇게 읽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마의 그겁니다. 그래서 기술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쓰실 때 영문을 한글 표기법으로만 좀잘 바꾸시더라도 상당히 좋은 문장들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꿔보시기 어떤 것이 편한가, 그 어색함이 아니고 어떤 것이 뭐 읽기 편한가, 그것들 항상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맞춤법을 하게 되는데, 뭐 워드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이제 뭐 다른 문서 파일, 특히 한글 저희들 많이 HWP 한글 그쪽 쓰게 되는데 맞춤법 기능들이 다 있긴 있어요. 다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만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저희들이 맞춤 표기법을 했을 때는 이제 부산 쪽, 부산대학교죠. 부산대학교에서 배운 이 표기법이 있습니다. 요 표기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작가분들, 진짜로 전문 작가분들이나 편집자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단어들을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 단어들, 문장들을 붙이셔가지고 여기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 수정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죠. 거의, 저도 이제 문장들을 좀 길게 쓰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쓰고 난 뒤, 문장들이 좀 길어요. 책을 쓰는 것들은 이제 문장들이 굉장히 많고, 양도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IT 기술 책만 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검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썼던 지금 현재 공개되지 않은 그런 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여기다 검사를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틀리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보일 거예요. 특히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띄어쓰기는
이렇게 저도 요거 한번 볼까? 출간한 책들을 참고하자. 이것도 틀린 부분이에요. 저도 확실히 이것들이 100% 맞다 안 맞다 그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검사를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오류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잘쓴 거죠. 이거는 저 PPT 만들 때 제가 검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지금 오류는 나지 않았죠. 이렇게 안 나오면은 저는 되게 기쁩니다. 사실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글을 쓸때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맞춤 그 띄어쓰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추면서 쓴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쁘죠. 근데 이제 긴 문장을 쓰다 보면은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맞춤법들이 어떻게 띄어쓰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영문 표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일부 이제 조금 틀리게 저희들이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A하고 E라는 그 스펠링이죠. A하고 E라는 스펠링에 대해서 우리가 A냐, N냐 뭐 이렇게 따지고 하면서 이렇게 표기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매하면은 이 맞춤법을 통해 가지고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어떤 맞춤법이나 그런 것들을 틀리거나 어떤 단어를 좀뭐 이렇게 정말 이상하게 표현을 했다면은 그것보다 좀안 좋은 보고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은 굉장히 기본입니다. 특히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보고서를 쓰게 돼요. 뭐 장수가 뭐 10장, 20장이 아니죠. 몇백 장 아니면 정말로 이제 몇천 장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검사를 항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T 같은 거 제안서를 많이 쓰게 되죠. PPT도 쓰고, 그 다음에 원페이지 보고서를 할 때도 PPT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분석 제안서 쓸때 이제 PPT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 같은 거나 제안서를 쓸때 이제 여러분들 사례가 많은 책들을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책 되게 잘 봤어요. 다른 것들은 좀 뭐라고 하냐, 뭐 다른 책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몇 책들은 좀 뭐랄까 그 보고서 제안서 한빛미디어 쪽에 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제안서가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보고서 작성의 요책인데 요책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들이 보기에도 좋아요. 학생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케이스고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례를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다 가르쳐 주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요거는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그 전문 컨설턴트들이 쓰는 그런 양식들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알려주는 그러한 작은 팁 같은 경우에도 작은 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하냐 입문자 과정에서 좀 알려주고 있고요. 평점은 왜 이렇게 좀 낮게 누군가 한 명이 조금 많이 낮게 썼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요책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책을 봤을 때 요거는 정말 보안 쪽에 이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책으로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현재 보고서를 할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페이지 보고서 같은 게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 갈 때는 많이 추천하고 있는 책이 이제 대통령 보고서라는 그 책이 있어요. 대통령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그 우리 노무현 대표님 그 그 시절 때 썼던 그에서 이제 보고서들을 썼던 분들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와 이게 와 역시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 이것보다 더 빡세진 않겠구나. 어딜 가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사례들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앞에처럼 이렇게 프리하게 나온 책들은 아니고 정말로 정석대로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원페이지 보고서 작성을 할때요 책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에 조금씩 반영을 하시면서 늘려나가시면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그 보고서 같은 경우 쓸 때도 굉장히 많은 장표들을 작성을 하게 될 건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써봐야 합니다. 정말 많이 써보고 많이 수정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학생 때좀 많이 뭐 대학교 때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대부분 많이 보면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남들이 썼던 거를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이것들을 생각했던 요 기술들을 배우고 이것을 남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나중에 보고서를 딱 봤을 때 아, 내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와야 하는군요. 사실 그래야 남들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깔끔하게 정말 잘 썼구나, 문장도 좋구나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써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써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맞춤법 같은 경우나 기타 어떤 문장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쓸 때가 있습니다. 한글 표기법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저도 책을 계속 꾸준히 쓰다 보고, 그 다음 편집자분들한테 사실 뭐 속으로 많이 욕을 하셨겠죠. 이게 딱 보면 알거든요. 딱 그 검토한 거를 딱 보면은 이게 빨간색이 반절 이상이에요. 그냥 문장들이 다 박혔습니다. 다 박혀.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뭐 뭐나 편집자분들하고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저는 그냥 이렇게 포기해요. 제 문장을 그냥 마음대로 많이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나중에 그 책, 그 문장들을 보고 저도 배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서로 안 고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솔직히 이제 고객사분들한테 딱 줬을 때, 오, 바로 뭐 이게 이건 보고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기분 좋죠. 예, 저도 야근이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써봐야 합니다. 많이 쓰면 어느 정도가 많이 써냐? 그냥 시간 날 때 글을 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써보고. 그 다음에 만약 그 글 쓰는 거 글감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다 그러면은 저처럼 지금 인터넷 강의로 한번 이렇게 쭉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가 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음성으로 뭐 영상으로 남기기 힘들면은 음성으로 남기셔가지고 이런 것들 쭉 쓰고 그거를 들으시면서 다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무튼 많이 써보고 많이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수정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곳으로 가서라도 보고서 작성하는데 그렇게 좀 뭐라고 하면 거부감이 아마 안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참고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